오. 깨졌군요. 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 선발 페냐의 공을 SSG 고명준이 쳤는데 그만 중계 카메라가 피하지 못했습니다. 야구에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일단 카메라 렌즈를 감싸는 강화 유리만 망가졌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으니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KBO도 구단도 중계 방송사도 처음 있는 일이라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고들처럼 보험 처리를 할지 우선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